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주체 없이 119등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 또한 건물 내 발신기를 작동시켜 이상 상황 발생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만약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변에 있는 수화기로 수화하고 실패하면 바로 대피합니다. 다음은 대피 시 행동 요령입니다.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숨을 짧게 쉬며 대피합니다. 이때 눈을 적신 수관등도 입과 코를 막으면 연기에 질식될 확률이 더 줄어듭니다. 다음은 체육관 출입구와 소방장비 위치입니다. 체육관 지하 1층 소화기 위치입니다. 소화장 위치입니다. 출입구 위치입니다. 체육관 1층 소화기 위치입니다. 소화장 위치입니다. 출입구 위치입니다. 체육관 2층 소화기 위치입니다. 소화장 위치입니다. 출입구 위치입니다. 체육관 3층 소화기 위치입니다. 출입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를 확인하시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구로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화기의 사용 방법입니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을 꽂고 바늘을 힘주면서 호스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뒤로 끌어내듯 소화액을 뿌리는 중입니다. 다음은 소화장의 사용 방법입니다. 소화장은 2인 1조로 운영해서 한 명은 소화 호스를 화재 지점까지 끌고 가고 한 명은 밸브를 풀어 물을 공급합니다. 이때 호스를 잡은 사람은 분사구를 오른쪽으로 열어 방수합니다. 방문자 여러분, 이상 상황 시에는 침착하고 빠른 대처 및